풀어봐 이제. 자, 다음 자녀. 모의고사. 어? 어, 거의 실패가 됐네? 와. 봐봐. 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이 다음 대패했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이거 지워도 되지? 이렇게. 한번 잡아. 언제나 명시돼요. 다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혹시? 뭐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차수가 무조건 첫 번째야. 무조건 차수가 제일 중요해. 차수를 알아야 식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2차인 걸 알아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렇게 식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명심해. 차수가 무조건 첫 번째야. 그러면 차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차수 결정법이라는 게 있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연습해가지고. 차수 결정법은 무엇입니까? fx를 axn제곱으로 딱 두는 거야. 이것만 딱 두는 거야. 필요 없, 뒤에 건 필요 없고 딱 얘만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대입하면 나와. 나온다. 얘가 몇 차인지 나와. 해보자. 또 대입해봤어. 봐봐. 가에다가 대입해보면 이렇게 돼. 리미트. 이게 지금 다함함수 문제인데 몇 차인지 안 줬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보자마자 어? 이 새끼 몇 차일까를 보면 물론 여기서 벌써 감으로 몇 차인지 아는 애들 있지?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알아야지. 저 정도는 복잡하게 나오면 모른다고 니들이. 그러니까 연습하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가 x 4제곱이 되는 거고 ax, ax n제곱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제곱하면 a 제곱 곱하기 x의 2n제곱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몇이래? 그럼 얘가 4로 나오려면 얘랑 얘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따라서 n이 몇이야? 2요. 2가 되는 거야. 이게 차수 결정이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약분되니까 a제곱이 4네? 근데 a가 양수래. 최고 차이 계산 양수래. a는 몇이야? 2.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결론이야? fx는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 이렇게 잡는 거야. 돼? 미지 몇 개야? 두 개. 무슨 꼴이야? 또 은꼴이네. 10 몇 개 나와? 두 개. 두 개 나오잖아. 첫 번째 뭐 해? f1이 1. 어, 대입 먼저 하자. 알겠지? 대입하면 f1이 1. 1이야. 결정하자. 로피탈의 정리술래. 미분계수의 정의술래. 로피탈 쓰자. 한 개 더 비교내자. 분모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분모 미분하면 뭐야? F 프라임. 분모. 분모요? 1이요. 1. 분자는? F 프라임 X. 어, F 프라임 X. 마이너스 2X. 아, 마이너스 2X. 대입하자. 1. 대입하면 프라임 1 마이너스 2. 2가 몇이야? 3이요. 따라서 F 프라임 1은 몇이야? 5야. 맞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결정하면 될 거야?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연습 좀 해봐. 연습 좀 하자. 자, 그리고 그거 좀 지우자, 얘들아. 114번 지우자. 114번 아마 지구가 멸망해도 못 풀 가능성이 높아. 이게 21번이었거든, 옛날에. 그 모의고사에서 21번이면은 그거는 100점과 96점을 가리는 문제거든. 아니, 96점과 92점을 가리는 거거든. 5%. 모의고사 21번, 30번은 못 푼다. 지구인이 풀만한 문제들이 아니야. 그거는 엄청난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난 짬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할 수 있어. 근데 아직 너희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냥 찍는 게 더 쉬운데. 어, 맞아. 저 찍어서 맞춘 적 있어요. 그래, 잘한다. 시험을 다섯 번 봤는데 그 중에 한 번 찍어가지고 맞추면 하지. 아니야, 한 번 아니었음. 진짜로? 1번으로 L, 21번은 5번으로 많이 찍는.
두번 맞췄어요. 찍었는데 딱이다. 아니라 풀어봐 한번. 그 뭐냐면 110번부터 115번까지 풀어봐. 115번이요? 찐이에요? 이 찐따가. 이거 110번과 115번 풀어보세요.